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크로커스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얘가 근데 되게 지금 화분이 가벼워요. 그래서 지금 물을 주면 또좀 마른 다음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니까 제일 가볍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한번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얘가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줘야 된다고 해서요. 그냥 저는 처음처럼 분전에서 산 흙을 이용해서 한번 키워보려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이게 매일 물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적응할 때까지는요. 그래서 물을 제가 하루 건너뛰고 이렇게 주는 경우 좀 많이 마르더라고요. 이그 처음처럼 이 흙에 심은 아이들이요. 그래서 혹시 이 흙을 이용해서 꽃을 심으신 분들은, 정말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매일 물을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와, 되게 싫어하다. 아니, 건드리기 미안하게 엄청 싫어하고, 어머, 구근 식물은 정말 신기하게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우주인처럼 생겨가지고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크로커스는 알뿌리가 생겨서 그걸로 번식이 된다는데요. 지금은 보이지가 않네요. 저는 잘 살펴봐도 아직은 잘안 보여요. 그 알이 조그만한 그 알맹이가 이제 커져가지고 그걸로 번식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꽃이 피지 않고 한 2년 정도 지나야 꽃이 핀대요. 그래서 화단에다 심으면 알아서 번식이 되는 거겠죠? 요게 그 월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단에다 심으면 알아서 번식이 되고, 이제 저처럼 이제 화분에다가 미니미니하게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옮겨주면서 이렇게 번식을 시켜야겠죠? 구근을 잘 찾아보면서. 근데 요 왕따시 구근 말고 작은 구근은 안 보이네요. 많이 탈탈탈 털어줬어요. 집 안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흙이 거의 다 마른 상태고, 이렇게 탈탈탈 털어졌어요. 이 흙이 약간 나무 껍질 같은 거네요. 배양토가, 요건 나무 껍질 같은 톤데, 요게 이제 마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습기차면 안 되고 하니까 거의 다 털어졌어요. 뿌리가 이렇게 긴거 보니까 얘가 긴 화분에 또 심어줘야 되나 봅니다. 이렇게 기네요. 요즘 화분이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 좀 자른 다음에 심어줘야 될까요? 여기 커팅을 좀 해서 뿌리가 접히면, 그러니까 커팅을 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엄청 발달이 잘돼 있어요.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크로커스는 꽃이 지금 세 가지인데, 노란색, 흰색, 보라색이 있는데 이건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어요. 안써 있어가지고 노란색 크로커스 꽃말은 청춘의 환희, 흰색은 후회 없는 청춘, 보라색 크로커스는 나는 널 후회 없이 사랑했다. 요런 꽃말이 있네요. 아니 뭐 색깔별로 꽃말이 참 다양하네요. 겨울왕국 아시나요? 아란데 왕국 있잖아요. 그 아란데 겨울왕국, 거기 그 상징하는 꽃이 요 크로커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겨울왕국을 좋아해가지고 요거 피면은 아란데 왕국 꽃이라고 알려주려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세 개를 심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적응이 잘안 되나 봐요. 요 흙이. 그래서 물을 매일 준다는 게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몇 개는 지금 엄청 말리고 있어요. 지금 잎이 이렇게 귀엽게 지금 심어지고 있고요. 요거 꽃이 피면 우리 딸한테 겨울왕국 아란데 왕국 꽃이라고 알려줄 생각하니까 또 기쁘고 행복하네요. 짜자잔. 이렇게 촉이 또 많이 나고 있어요. 와, 신기해. 심어져 있을 때요 구근이 위로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 구근을 위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환기가 되게 심어주겠습니다. 물을 열심히 줘야 됩니다. 물이 정말 쭉쭉쭉 엄청 잘 빠져요. 물을 그냥 한번 주면 아래로 쑥쑥쑥 내려가서요. 매일 일주일은 물을 줘야 된대요. 그리고 샤프란 자체가 꽃이 피기 전까지는 계속 줘야 하고요. 6월, 7월에 휴면기에 들어가서 여기 잎이 다 없어지고 그럼 구근만 남는 거죠. 죽은 거 아니니까 6, 7월에는 딱 정리를 해서 구근만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귀여운 크로커스 분갈이 해봤고요.
흙이 엄청 가볍고 그냥 수르륵 넣으면 돼가지고요. 아, 너무 쉬워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 키우는 게 어려워요. 여기서 매일 7일 동안 물을 주고 상태 보고 이틀씩 물을 주고 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일반 흙이 아니라서 그게 조금 물 주기가 조금 어렵네요. 힘든 건 아닌데요. 아직 초보라 가지고요. 그래서 요아 이렇게 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아, 무슨 색 꽃이 필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렇게 예쁘게 크로커스가 분갈이 됐고요. 귀여워요. 아, 무슨 색 꽃이 필까요? 보라색이 유력하긴 한데요. 어떤 색 꽃이 필지 너무 궁금합니다. 잘 키워가지고 꽃이 피면 겨울왕국 이야기 해주면서 우리 딸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크로커스 예쁘게 잘 키워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